다음 소식입니다. 다음 달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콜라와 커피, 또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이 지금보다 10% 정도 오릅니다. 업체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 그동안 가격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김영래 기자 취재했습니다. 편의점 냉장고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각종 음료들. 다음 달부터 콜라와 스프라이트, 이온음료, 커피 등 코카콜라에서 생산하는 음료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씩 평균 5% 정도 오릅니다. 지난해 1월 올린 뒤 1년 8개월 만에 인상입니다. 편의점에서 이렇게 행사 많이 하니까 이용하는 편이긴 해요. 반복이 되면은 그냥 집에서 여러 개 사다 놓고 먹는 거를 좀 더 우선 고려하지 않을까? 다른 가공식품들도 같은 시점에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. 종갓집 포장김치 제품은 최대 12%.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오뚜기 카레와 짜장 소스 가격도 각각 10%씩 오릅니다. CJ 햇반 가정 간편식 국밥 제품은 잡곡으로 바꾸고 14% 넘게 올렸습니다. 식품업계는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원부자재와 인건비, 제조비용 등 원가 압박이 심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햄버거와 커피,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최근 가격을 인상하는 등 커지는 비용 부담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미 먹거리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추가 인상 소식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. 월급은 안 오르던데 세상 물가만 많이 오르고 부담스럽죠, 많이.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죠, 이제. 돈 새는 소리만 들려요. 위축된 소비 심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외식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. SBS 김영래입니다.